Nice indeed.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챔프 알뜰잘만 프로젝트 롤마켓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쇼핑호스트 맡은 당구 김우정이고요. 제 옆에는 저를 도와주실 바로 NLB 공식 해설자죠. 오늘 또 시연을 담당해주실 네. 빅돌 하강석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만든 아주 좋은 제품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직접 시연도 해드리려고 좋은 제품을 아주 좋은 제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깜짝 놀라실 만한 그런 제품이 오늘 준비됐다는 제가 소식은 들었어요. 네. 우리 수량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죠? 아, 이게 사실은 저희가 뭐 제품의 자신은 있지만은 아무래도 여러분께 선보이는 무대 자체가 아직 완전히 검증이 안 됐다 보니까는 일단은 소량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은 1차 주문 접수량을 보고 2차, 3차는 바로 저희가 발송 가능하도록 준비까지는 해놨거든요. 아, 제가 사전에 조금 시연을 해보니까 네. 이게 제가 보기에 오늘 뭐 10분 만에 네. 완판이 되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바로 그냥 물량을 땡기셔야 되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제품 어떤 제품인지 잠시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네.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어떤 제품인지 확실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세일 챔프 바로 랭크 점수를 올리고 싶어 하시는 그렇죠. 실론즈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실론즈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마 주목하셔야 될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거석신앙 갓파이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로서는 영광이죠. 그런 닉네임까지 여러분이 직접 붙여주시다니요. 바로 그런 제품 네. 그 제품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말파이트인데요. 이 말파이트를 뭐 많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가 얼마나 이게 굉장히 좋은 챔프인지를 잠시 이제 시연을 해드릴 텐데 네. 시연할 때는 저희 쇼핑호스트 준비해주신 우리 빅돌님과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같이 시연을 하실 분들은 채널 롤 마켓에서 대기해 주시면은 바로 경기 진행하면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인 시연에 앞서서 마이파이트 어떤 챔프인지 저희가 간단한 소개 영상을 네. 또 준비 오셨어요. 뭐 그냥 평소 게임하는 거 이렇게 조금 저희가 녹화만 해봤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아 그러면 아 뭐 평소 하던 거 그냥 네, 그냥 네. 컨셉 잡고 그런 거 아니죠? 아 이런 저희가 또 업무가 다 많다 보니까는 진정성 사실 이걸 이런 사실 쇼핑 이렇게 파는 거는 네. 진정성 있어야 되거든요. 평소에 쓰던 모습 그대로 저희가 사용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조작 아니죠? 아 절대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이파이터 어떤 챔프인지 소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튼튼하게 유명한 말파이트 단단함에 강력함까지 말파이트 적은 느리게 나는 빠르게 또 있습니다. 난폭한 일격 더 드립니다. 적의 공속이 느려지고 넓은 범위 너무나도 손쉽게 펜타케 대박 지명강타까지 끝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적을 기습하고 똘똘 뭉친 적들도 쓱쓱 길고 날렵한 궁극기 다섯 명 단번에 네 종에 하나 더 총 다섯 종 500포 292IP에 실로즈 여러분들이 꿈꾸던 바로 그 챔프 오피하면 말파이트 마이파이트 하면 오피 명품 챔프 마이파이트 지금 바로 구입하세요. 아 이게 실제로 게임 영상이란 말씀이시죠? 아 그렇죠. 제가 엊그제 한 게임일 거예요. 이게 아마 랭게임에서 그것도 네네네. 아 거의 뭐 영상만 보면 이거 안 살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네 제가 또 이제 좀 더 폭넓은 실험을 하고자 얼마 전에 플래티넘을 갔는데 아 그 플래티넘 단에 들어오니까 이게 더 잘 먹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제 실론즈에 계신 우리 고객님들 특히 잘 사용해 보시면은
정말 점수 쑥쑥 오르는 거 아실 수 있겠고, 뭐 구매를 했는데 요새 뭐 사실 홈쇼핑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구매를 했는데 내가 플레이를 좀 많이 해보니까는 좀 나랑 스타일이 안 맞는 것 같다. 제품은 좋지만 그럴 수 있죠. 이러신 분들은 환불 요청하시면은 환불까지 됩니까? 환불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 된다고. 근데 거의 환불 요청하실 일이 없을 거예요. 아, 그렇죠. 워낙 더 좋은 챔프고. 네. 사실 이 제품이 시중가로 585RP에 판매되고 있지만. 네. 오늘 어쨌든 뭐 출시가 되는 기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특별히, 할인 50%를 해서. 네. 여러분들 292RP에 여러분들 오늘. 네. 직접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50%만 했더니 약간 좀 서운한 감이 있어서. 거기서 저희 사장님이 미쳤어요. 1RP를 더 깎아서 2.5RP가 아니라 592RP를 맞췄습니다. 아, 그 정도로 맞출 정도로. 사실 뭔가 스킨이나 챔피언 하나 사려고 하는데 1RP 딱 모자랄 때 있거든요. 그럼 되게 아쉽죠. 그때 정말 아쉽고, 그때마다 우리 그 라이엇의 GM님들에게 GM님 저 한 번만 저 어떻게 1RP만 이런 호소문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어보진 않지만 예. 네. 조심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제품 판매량이 지금. 아, 죄송합니다. 예, 예. 그 여러분의 그런 심정까지 저희가 이해하고자 1RP 딱 애누리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292RP. 네. 정말 다른 챔프 뭐 비싼 거는 1000RP, 뭐 2000RP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RP 여러분들 그냥 쓸데없는 데 쓰지 마시고 바로 오늘 말파이트. 방금 뭐 영상 보셨겠지만 실제 게임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저희가 뭐 조작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네. 292RP에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고, 아까 보니까 뭐 CC기도 다양하고. 네. 뭐 보호막까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에러를 할 때 가장 짜릿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이 펜타킬. 아, 펜타킬. 단순히 한 명 킬하고 이런 거로는 잘 성이 안 차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 펜타킬을 하기 가장 좋은 무려 광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스킬이 세 가지나 준비된 게 광역 스킬이 세 가지나 있나요? 그렇죠. 제가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겨보면서 그런 챔프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말파이트가 굉장히 오래된 챔프이기 때문에 라이엇에서도 모렐로가 약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기 챔프를 우리가 숨겨놨었다는 걸. 아, 이제 여러분이 그걸 지금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살짝 듣기로는. 네. 제가 아직 그 코리아에서는 이런 챔프를 아직 뭐 발견을 못했지만 제이스 이런 거를 빨고 있지만. 네. 제가 얼핏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말파이트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미국에서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 할렌가를 중심으로 네, 이렇게 화끈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중심으로 해서. 네. 그분들이 지금 말파이트를 선픽을 하기 위해서 서로 견제까지 한다 이런. 아, 이야기까지 할렌가에서 막 총을 아무튼 뭐 그런 분들에게 애도의 뜻을 또. 네. 표하겠고요. 네. 자, 제품이 좋으니까요. 네네네. 워낙 또 이렇게 좋은 제품을 수량은 몇 개 없는데. 네네네. 에, 뭐 사는 사람은 많아지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 여러분들 경제 뭐 배우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제품이 나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께서 좋게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 제가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봤자 사실 여러분도 믿지 않으실 수도 있고, 이런 거 사실 요즘에 뭐 돈가스도 그렇고 문제 많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저희는 그런 문제 전혀 없이 직접 보여드립니다. 네. 라이브로 보여드려요. 아, 라이브로요? 라이브로 보여드립니다. 네. 아, 직접. 그리고 이거 개발하신 우리 빛돌 쇼핑 호스트님께서 직접 경기를 펼쳐주면서 방금 그런 장면들을 뭐 서슴없이. 네. 그냥 뭐 1분에 한 번씩. 아, 그렇죠. 펜타킬 장면까지 다 보여드릴 수 있지만. 있지만. 네. 또 제가 여기서 다 보여드리게 되면은 사실은 라이엇에서 바로 태클이 올 수가 있어요. 어? 이거 우리랑 이야기도 안 되고 이런 엄청난 밸런스를 분리시키는 챔프가 있다. 바로 긴급 패치 핫픽스 막 이런 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그걸 있어요. 배려하고자 저희가 좀 적당히만 오늘은 살짝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가심만. 네네.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사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막 하실 수 있어요. 방금 그 장면들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플레이라는 저희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래도 좀 방송으로 노출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패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트 엘프가 한창 유행하다가 결승 때는 져주는 패치식이 되면은. 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센스가 있으세요 또. 그렇죠. 우리 쇼핑호스님께서.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바로 같이 시연해 주실 분들은. 네. 채널 롤마켓으로 오시면 우리 빅돌 호스트님께서 바로 초대를 해서 경기를 한번.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얼마나 고객님들이 많이 오셨는지 한번. 네. 확인을 해볼까요? 같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네. 채널 롤마켓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 저희 그 1차 베타 테스트에 참여하셨던 고객님들이 정말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지금 한 8,000명 정도 지금. 네. 모이셨는데 이렇게. 아. 많이 몰리시면 저희가 사실은 모두들 초대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서버가 약간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롤마켓. 그렇죠. 때문에 LOL 서버가 터지면 저희도 죄송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어젯밤에. 아, 제가 말파 테스트를 살짝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죠. 비밀입니다. 예, 예. 여러분. 예. 말파 테스트 어제 또 하셨군요. 클로징 베타를. 네. 자, 그럼 바로 지금 롤마켓 서버에서 한번. 네. 시청자 여러분들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8,000분들 보셨는데. 아, 네. 중에서 또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네요. 아, 굉장히 어렵죠. 네. 그냥 무작위로
스크롤 내리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그 기회를 드리고자. 네, 초대해주신 분들 저희가 네. 선착순으로 어쩔 수, 이런 건 사실은 뭐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모든 분들을 초대해놓고 선착순으로 다섯 분만 모셔보도, 아, 네 분만 네네. 모셔서 우리 빅돌 전설 리그 오브 레전드 공식 리그죠. NLB 공식 해설자 네. 빅돌님께서 시연하는 말파의 탐계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스킬 같은 거는 제가 들어가서 네. 직접 설명을 해드리면서 뭐 이것이 왜 좋은 챔프인지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분이 빠르게 오셨네요. 아, 지금, 아유, 몰리지 마세요. 네. 서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몰리지 마시고요. 지금 저는 이제 채팅상으로 놀라지 마시라고. 아, 그렇죠.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놀라지 마시라고. 놀라지 마시라고. 네, 왜냐면 그런 멘트를 진정시키고 있어요. 말파이트가 너무 오피일 수가 있어요. 야! 너무. 아니, 아니, 죄송해요. 지금 방송상으로 잠시 저희 채팅 내용이 나갔는데. 아, 그런가요? 아, 이제 기술에서. 예, 예, 예. 이거 잠깐, 아유. 중대해 주시고요. 아유, 예. 예, 예. 아, 채팅 죄송합니다. 좀 치워주시고요. 아, 잘못 나갔네. 네네네. 아닙니다. 아니, 이거 제가 친 거 아니에요. 이거. 본인 친 게 아니라 다른 장면이 나가고 있죠. 네네. 네, 다른 장면이 나가고 있는데. 네, 저기 바로 2번 스튜디오 화면이 지금 나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연 들어가겠고요. 뭐 상대 어쩔 수 없지만 네. 상대가 어떤 상대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굉장히 좀 아쉬운 아이고, 네. 아쉬운 그런 장면이 나올 수 있어요. 상대에게는 약간 좀 미안한 일이네요. 네. 네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상대로 만나신다 하시더라도 뭐 그렇게 놀라진 마시고 말파이트를 보는 순간 아 내 게임의 운명은 여기까지구나. 네, 그렇게 밖에는 설명을 네. 제가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좋은 챔프라는 거. 지금 또 저희가 라이엇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저희가 직접 할인이 되도록 저희가 또 연동을 해놨거든요. 아, 말파이트 선배 지금 할인 중이군요. 할인을 누르면은 여기 말파이트가 아, 할인 중이에요. 292RP에 이미 공식 홈페이지에도 이게 나와 있군요. 그렇죠. 아, 어마어마한 찬스입니다. 역시 이거는. 공식 리그 해설자답게 이런 네. 또 사전에 이렇게 또 장치까지 마련해주시고 깜짝 놀랄 카드였네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셨을 거라 말파이트가 이번 주 할인인 거를. 네, 하지만 네. 이제는 아마 접속이 폭주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제는 접속 폭주하고 지금 네. 잠시 연락 받았는데 네. 지금 수량이 999개를 준비했는데 벌써 한 20개 정도는 팔렸다고. 아, 20개나? 이거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하면 이거 금방 동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 얼마 몇 개 남지 않았어요. 말파이트 지금 빨리 네. 구입하셔야 됩니다. 네. 네. 뭐 스킨도 굉장히 그 다양한 종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킨 있네요. 네. 토끼풀, 산호초 대리석, 흑요석, 그리고 빙하의 말파이트까지. 아, 하지만 여러분들 이건 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하셔도 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말파이트는 반드시 구입해야 된다. 아, 이거 칼픽 해버리네요. 아, 그렇죠. 칼픽이죠. 네. 그래서 방송을 위해서 또 이렇게 룬과 특성도 준비를 해놨거든요. 아유. 말파이트가 정말 어떻게 해도 강력한 챔프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도 강력한 챔프지만은 특별히 여러분께 좀 그런 말파이트의 색다른 재미를 즐겨보고자 제가 좀 색다른 말파이트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렇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 이렇게 룬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생명력 흡수에 몸의 네. 피해까지 네. 일반 AD 룬인데 사실은 말파이트에 대한 여러분들 고정관념이 있어요. 아, 그렇죠. 이게 무슨 한타용 챔프다, 단단하고 AP 챔프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거랑 좀 다른 룬이네요. 네. 와, 이런 챔피언이 정말로 292RP라니 특성 한번 보실까요? 아, 특성은 21구 굉장히 공격적인. 그렇죠. 어차피 사기 챔프이기 때문에 네. 방어의 특성이 사실 안 찍어도 되고 30 찍어도 되는데 굳이 9개를 또 찍으셔가지고 네. 네. 어쨌든 뭐 혹시라도 따라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렇죠. 네, 30이 하면 너무 또 따라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미 채팅창에 이게 어떤 말파이트인지 정보를 접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분들이 LOL 매니아십니다. 아, 각종 해외 리그를 다 챙겨보시는 분들 아시는 게 한국이 항상 메타 흡수가 느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한국의 메타 흡수가 느린 부분을 해외 리그 에서는 먼저 OP 챔프가 발견되고 연구가 됩니다. 말파이트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북미에서 먼저 발견됐어요. 이게 이미 검증이 된. 이건 북미 아니고 한 남미. 남미. 네. 남미까지.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를 여러분 커뮤니티나 게시판에 쓰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요. 이거부터 방송 후문이 벌써. 아, 벌써 지리셨네. 네, 제가 이미 1킬을 한 겁니다. 말파이트에서 AD 냄새가 나니까 네. 바로 상대가 이건, 게임 취소를 눌러버렸네요. 이건 이길 수가 없다. 네, 어쩔 수가 없네. 이런 건 저희가 이런 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네. 이게 결코 조작이 아니라는 걸 벌써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네, 생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또 의미가 있는 거고요. 조작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AD 말파이트 여러분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네. 이게 앞으로 챔스라든지 NLB를 휩쓸 만한 꿀팁입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알고 계세요? 네. 사실 그래서 오늘 챔스 경기 있는 팀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런가요?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을 거냐 아니면은 바로 이 롤마켓 방송을 보고 바로 구매를 누를 것이냐.
그럴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 챔스 진출팀이 이 방송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네요. 오늘도 챔스 하는 날 아닌가요? 그렇죠. 오늘 저녁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말파이트가 나올 수가 있고 말파이트 필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 전에 여러분들은 미리 커뮤니티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네.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고요. 더 놀라운 거 우리끼리지만 그 말파이트도 290 ERP에 산 거라는 거예요. 하... 어마어마한 사실이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셔야 됩니다. 절기 말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네. 커뮤니티 지금 뭐 룰마켓 봐라 지금 사기 챔프 나온다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말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살짝 운은 띄었습니다. 어떻게? 이번 시즌 포지션 변화 가장 핫한 선수 누굽니까? 인색 선수가요? 인색이 말파를 한번 했었죠. 인색 선수가 이미 말파를 했군요. 저희가 제품 개발이 거의 완료된 테스트에서 임상 테스트로 인색 선수의 협조를 얻어서 한번 했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건 풍문으로 들었지만 네. 인색 선수가 정글에서 탑으로 간 게 말파이트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살짝 꼬셨죠 사실은. 아, 너는 탑이 어울려. 그리고 탑엔 말파이트. 왜? 정글 말파이트 사실 최근에 좀 선호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탑 가면 말파 칼픽을해도 팀원이 너를 말리지 않아. 그렇네요. 그 그걸 한마디가 인색을 흔들었습니다. 말파이트 맛을 한번 보고 취해서 네. 감독님 저 탑에서 무조건 캐리할게 탑 보내주세요. 이렇게 된 거군요. 상대도 말파이트입니다. 저격인데요. 미러전인데요. 아 하지만 네. 아, 사기와 사기가 만났을 때 아, 그렇죠. 어떤 명경 기가 나온지도 알 수 있다. 호나우두와 그렇죠. 메시가 아, 축구 동네 축구 조기 축구에서 만났을 때 네. 그런 느낌을 여러분도 오늘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사기와 사기가 만났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행성 대폭발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탑에서 분명히 상대 말파 저는 CS만 먹었는데 네. 미드에서 킬이 나고 보스에서 킬이 나고 드래곤이 죽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고 네. 네. 저도 전사독의 강철 팬티를 입고 한번 아형 가보도록 게임을 하겠습니다. 한번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어쨌든 이거 이 말파이트 직접 개발하시고 네. 시연에 오신 신결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 뭐 같은 말파이트라도 그 사기성을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게 또 네. 우리 빗돌 호스트님의 말파이트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여러분들 바로 다이아까지 수직 상승할 수 있고요. 네. 말파이트 필벤 시대가 오기 전에 빨리 꿀 빠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대분들도 이미 정보를 접한 거예요. 아 이분도 빠르시네. 네. 제가 보기에는 저희 말파이트 베타 테스트에 참여하신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 조금씩 해보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들 입단속을 잘 못한 제 잘못이네요. 네. 하지만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네. 아 지금 잠깐 잠시 밖에서 연락이 왔는데 수령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아. 잔여량이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네. 어? 이 소식이 지금 중국까지 전해져서 지금 IM 샹하이에서 어? OMG가 또 말파 픽을 했다는. 아,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OMG까지 설마 네. 베타테스의 소식을 들었나요? 아, IM 샹하이가 지금 중국 최고의 4개 팀들만 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 팀 중 하나인 OMG가 지금 말파이트를 골랐다는 거예요. 아 말파이트를 골랐다면은 이거 큰일 났는데요. 사실 이번 롤드컵을 대비해서 저희가 한국 선수들을 위해서 네.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아, 또, 벌써 외국까지 소문이 퍼졌네요. 네 이게 좀 역시 국제 스케일의 이 첫 보전 어마어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롤드컵을 대비하고 있는 네. 국제적인 어떤 흐름에서 선수들이 대단하다는 그 열정에 네. 네. 에, 탐복할 수밖에 없네요. 대신에 차이가 있죠. OMG에서 쓰고 있는 건 무슨 말파입니까? Made in China. 차이나 에이 다르죠? 안 되죠 여러분? 저희 Made in Korea 한국인의 자부심 다릅니다. 중국산은 펜타가인데요? 중국산과 한국산 국산 신토불이 왜 신토불이란 말이 나옵니까? 그렇죠. 네, 한국 사람 몸에는 한국 물건이 좋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한국의 이런 물품이 대박이란 걸 알고 카피를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아. 제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이게 가능성 있는 제품이구나는 누구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말파이트 이름만 말파이트지 중국 지금 중국 선수들이 이용하고 있는 건 말파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말파 이거야. 말파 네. 이건데. 말파 네. 제품. 예. 네. 국산 제품은 말파이트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갑니다. 자, 아이템은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유용한? 물론 무슨 아이템을 가도 좋겠죠. 네, 무슨 아이템을 가도 좋고 지금은 뭐. 이 말파이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네네. 제가 막 라인에서 킬을 먹고 막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된 게임이 흘러가기도 전에 20분 써내니 안 되니까
상대가 좀 그 서로 아, 막 그렇겠네요. 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탈출을 해서 막 리포트를 하고 좀 이런 슬픈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는 좀 균형을 유지하고자 네. 좀 밸런스 있는 안정적인 아이템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뭐 상대의 또 배려하는 차원에서 네네. 플라스코와 시아, 아, 와드 하나 그리고 물약까지 네. 네, 사실 뭐 와드도 필요 없지만 예의상 예, 그렇죠. 와드 네. 하나 구입해 주고요. 네. 아, 그리고 뭐 키는 이제 여러분 자유롭게 뭐 세팅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어,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주식회사 말파이트에서 추천하는 키 세팅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여러분 구매 주문 전화 시에 따로 첨부되는 매뉴얼에 네, 설명서 있으니까 다 첨부돼 있어요. 네. 네, 그럼요. 설명서만 읽으시면은 여러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설명서에 또 추천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리그 오브 레전드가 워낙 좋은 프로그램이라 추천템의 그 어, 추천템 어플이 네. 이 게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좀 더 개발을 해서 그렇죠. 아, 설명 이미 말파이트로 캐리할 수 있는 저희가 추천 템트리를 동봉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많은 또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상대 말파이트가 저와 같은 라인인데 제가 말파이트인데도 도란방패를 샀다는 점에서 라우칭을 확신을 할 수가 있지만 하지만 뭐 그건 중요하지 않죠. 우린 그렇죠. 말파이트니까요. 네. 사실은 이 게임이 그래서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저는 플레고 상대는 골드라 그러셔요. 근데 같은 말파끼리 만났는데 제가 만약 진다 말파만 있으면 다 이긴다는 거죠. 한 단계를 뛰어넘은 상대를 이길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제가 네. 실버 4에서 실버 1로 직행했던 구간이 있어요. 말파이트였습니다. 사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탑뿐만 아니라 네. 정글, 서포, 미드도 가능해요. 네. 모든 커버가 가능합니다. 갑니다. 일단은 그냥 뭐 무난하게 다른 챔프로 하듯이 CS를 먹으시면 되고요. 그렇죠. 일단은 패시브는 뭐 간단합니다. 자신의 체력의 10%를 보호막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체력의 하얀색 부분이 마치 보호막이고 10초 동안 공격을 받지 않으면 보호막은 계속해서 무한 생성됩니다. 네. 사실 제가 5초로 할까 하다가 아, 그럼 너무 OP가 튀어나와서 그렇죠. 10초로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짱센 주먹의 소유자니까요. 그렇죠. 1레벨에는 저는 W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요 W 아주 재밌는 스킬이에요. 난폭한 스킬. 난폭한 일격. 난폭한 일격. 네. 요게 평타를 한번 뿅 치게 되면은 주위까지 데미지가 아 스플래시 데미지도 주더군요. 저 되게 괜히 오긴 했습니다만 에이 이거 못 잡죠. 말파이트인데 아, 제가 말파이트인데 말이 그럼요. 안 되죠. 에이, 이건 절대 못 잡죠. 굉장히 바위처럼 단단한 그렇습니다. 어, W 스킬은 이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스플래시 데미지를 주고 네. 사용 시에는 공격력과 방어력이 또 증가하는 그렇죠. 어, 쓰지 않아도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스킬을 아, 가지고 그럼요? 있는 그럼요? 굉장한 스킬이군요. 아, 저희는 그냥 그런 평범한 스킬 잘 안 씁니다. 전멸 쓰고 맞붙어 2대2 맞싸움에서 일단 쌍버프 리신끼리 만났어요. 하지만 뭐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음파 뭐 가볍게 피해주고 음파 맞아도 사실 뭐 살 수 있었던 아 저는 말파이트니까요. 아 그럼요. 지금 보시면은 마나 소모량이 보이시죠. 벌써 마나를 저렇게 썼네요. 저를 잡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말파이트는 이미 마나를 대부분을 소진을 했습니다. 어? 마나를 저렇게 썼다는 건 제가 저 혹시 차이나 선 아닌가요? 자 어 이거 죽... 아 역시 빅도 호스트님 아 이거 좀 봐주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사하겠는데요? 아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업무 전화를 받느라 아, 한성분 하셨는데 제가 좀 통화를 하시면서 아 통화를 하면서 왼손으로 했었는데 아 이것도 키를 먹어버렸네요. 왼 이거 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을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일단 집으로 한번 돌아가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네. 라인을 한 번 더 밀고 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상대의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어차피 이기고 지고는 중요하 이건 이기는 건 당연하고 그럼요. 와이파이트 성능을 여러분들께 시연하는 그런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준비된 하이라이트 바로 이거죠. 아 신성의 검인가요? 그렇죠. 오, 잘 쓰이지 않는 템인데 쓰이지 않지만 말파이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어 벌써 이 방금 그 퍼스트 블러드 장면이 나오자마자 50개가 순식간에 날아갔어요. 그렇죠.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바로 주문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문하셔야 돼요. 네. 갑니다. 곡궁을 일단 선택을 해서 신성의 검을 어, 지금 염두에 두고 있어요. 네. 자, Q 스킬 같은 경우는 상대에게 썼을 때 상대의 이속을 느려지게 만들고 그 이속을 훔쳐와서 내 이속은 빠르게 하는 그렇죠. 아 굉장히 좋은 스킬이에요. 네 거 내 거 다 내 거 그렇죠. 자 바텀에서 킬이 나오긴 했습니다. 바텀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차피 말파이트가 모든 걸 끝내버릴 거니까. 네. 이제부터 보시면 이제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라인 푸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3레벨이거든요 고작? 고작 3레벨인데 고작. 아니, 스플릿 데미지 때문에 그렇죠. W 난폭한 격 때문에 고작 3레벨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그냥 챔피언을 때리는데도 주위 미니언들이 다 죽어나가는 아, 그렇네요.
그렇죠. 아, 이걸 봐드리는 거, 봐주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아까 1킬 먹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또 1킬 드셔야 좀 공평한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근데 또 마나가 없으셔서. 그렇죠. 이거 다 계산한 거죠. 아, 이제 마나 돌아오시겠네요. 마나 돌아오셨지만은 저는 한 번에 죽지는 않고요. 그렇죠. 네. 플라스코 듣고 보호막 생겼네요. 그렇죠. 10초마다 공격을 받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보호막이 생긴다는 점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벌써 마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도 섣불리 들어올 수 없네요. 네,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일부러 죽는 줄 알고. 아, 저도 놀랐어요. 아, 저도 놀랐어요. 네. 또 설마 너무 봐주고 이러시면 아, 네. 아, 이거는 그냥 죽으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잠시 다른 라인을 보면서 네네. 제가 탄말판을 골랐기 때문에 다른 라인에서 어떤 현상이 그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아, 또 그런 실험을 네네. 중에 네네네. 플레이를 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뭐 방금도 킬을 나갈 수 있는 킬각이 나왔지만 봐주시면서 어느 정도 상대를 배려하면서 상대 말파이트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죠. 말파이트가 어떤 챔프인가를 본인도 느껴봐라. LOL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혼자 재밌자고 계속 킬 많이 하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 한둘이 떠나면서 나중에는 혼자 외롭게 LOL을 할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렇죠. 아, 지금 밑에 철학철회랑 75개가 나왔는데 네. 약간 전산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아, 네네네. 그럼요. 아, 상담원들이 상담하고 있는데 아, 철학철회 지금 불가능할 세트. 아니요. 약관이 나와. 약관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약관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이 철학철회 하고 계시네요. 좀 오해를 하셨네요. 네네. 약관을 잘 읽어보시면 철학철회는 불가 예, 아닙니다. 아, 예, 예.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약간의 동의를 하시고 지금 구입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네. 가고 있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쾅쾅 하면은 라인이 쭉쭉쭉. 아, 쭉쭉 밀려요, 라인이. 쭉쭉쭉, 쭉쭉쭉. 어, 라인 표시 굉장히 좋은데요? 뭐 CS 좀 놓치더라도 라인을 먼저 미는 게 아, 그럼요. 지금은 라인 미는 게 잘 된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아, 제가 듣기로는 이 베타 실험에서 이 말파 네. 이런 라인 쭉쭉 미는 라인 미는 챔피언이 신지드보다 훨씬 더 라인 푸시력이 좋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아, 한 번은 실험 때 제가 좀 그 파워 컨트롤 잘못해요. 너무 라인을 미는 바람에 다음 두 웨이브가 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도 있나요? 네, 넥서스에 있는 미니언까지 실수로 밀어버린 거죠 제가. 그걸 그 얘기를 듣고 모렐로가 직접 통화를 했다는데요. 네. 어, 그게 사실이냐고 버그 아니었냐고. 네. 아, 근데 6레벨 주시네요. 그렇죠. 보셨죠 여러분. 6레벨이 되면 바로 이렇게 시원하게 킬을 먹을 수 있는 말파이트라는 겁니다. 말파이트. 지금 누가 킬 했습니까? 말파이트죠. 누가 킬 먹었습니까? 말파이트죠. 누가 궁극 썼습니까? 말파이트죠. 지금 무슨 방송입니까? 말파이트죠. 말파이트입니다 여러분. 말파이트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게 바로 말파이트라는 거예요. 상대가 이렇게 약간의 방심한 틈을 타서 킬각이 바로 나오는 거. 그렇죠. 6레벨 이후에는 개호응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파이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네. 이렇게 몸소 여러분들 어, 트루, 아니, 트루, 트루 아니죠. 아, 예, 예, 실험하고 계신 분. 그렇죠, 실험. 빅도로스님이시고요. 네. 시연이죠, 시연. 아, 시연, 시연이죠, 시연. 네. 지금 보세요, 저희 팀들도 이미 모두 빠져들었어요. 아, 그렇죠. 아, 지금 다들 후회하고 있어요. 이 캐릭터를 게임 안에서 한 캐릭터밖에 못 고른다는 걸. 그렇죠. 5명을 다 그냥 말파이트 하면 되는데. 그러면 난리가 나죠. 난리 나지. 축구 선수 쓸 때 메시 10명 쓰고 싶죠. 골키퍼 한 명 두고. 그렇죠.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실은. 예, 네, 하지만 메시는 한 명이고 말파이트도 게임 내 한 명밖에 쓸 수 없다는 점이 참 안타깝네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멈출 수 없는 힘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궁극기를 제가 찍게 되었습니다. 궁극기 아까 맞았던 거죠 본인이. 네, 그렇다면 바로 이 궁극을 아니죠 제가 맞은 게 아니죠 말파이트가 맞췄던 거죠. 아 맞췄죠. 말파이트가 네. 맞고 빅돌님이 맞았죠. 네네. 네네. 그 궁극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여러분 이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로밍도 가나요? 아 그럼요. 한번 그냥 쓱 갔다가 아, 안 되는 게 없네요. 지금 보시면 눈빛만으로 럭스가 집에 갔어요. 갔네요. 집에 갔네요. 근처에 갔다는 이 눈빛만으로 여러분 집에 갔습니다. 지나갔네요. 체력이 반이 넘는 럭스가 눈빛만으로 흥기를 느꼈네요. 이거 싸움이 이기겠는데요? 그렇죠. 아 상대기 이거 가져 들어가죠? 들어가야죠. 컴온. 아 리신님이 아 적당히 하자고 그런 눈빛 같죠? 네. 아, 아직 방을 깨기에는 시간이 너무 이르다. 여기서 킬을 내버린다면 지금 말파이트를 플레이하고 있는 이 상대 유저가 이거 럭스 왔어요. 복수하기 위해서 아까 눈빛 보고 내가 약간 창피했나봐요.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아 이거 죽지 않죠. 죽지 않죠. 그렇죠. 끝까지 기다렸다가 스킬샷을 피하는 또 오토매틱 플레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방금 제가 전멸을 누른 게 아니에요. 아 말파이트이기 때문에 제가 전멸을 안 눌러도 자동적으로 시스템에서 이거는 죽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
이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면서 이렇게 궁극이 피해집니다. 아직 음성 그 지원까지는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네네. 베타 테스트기 때문에. 저는 들립니다. 아, 본인 들리나요? 제가 플레이하고 있으니까요. 아, 플레이어만 들리는군요. 그렇죠. 어쩐지 저는 전화 안 들려서. 전체 다 들리면은 이게 일종의 또 그 어떤 해킹 툴이다 이런 식으로 의심하실 수가 있잖아요. 혹시 고객님이나 호객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아,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호객님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고객님 이렇게 했죠, 분명히. 그렇죠. 아,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호객, 아니, 고객님들이 네네. 이 방송 보고 계신데 그렇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렇죠. 네. 자, 일단 뭐 체력이 없긴 한데 만화가 워낙 주인공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력이 낮아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말파이트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일부러 많이 체력 관리를 잘 해놨죠. 제가 체력 관리 이렇게 한 거예요, 네네. 네. 좋습니다. 체력 일부러 좀 미시고 라인 일부러 미시고 아 이거는 뭐 네 그렇죠. 네, 말파이트가 또 키를 냈네요. 그렇죠. 말파이트가 또 키를 이렇게 저기 갱킹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적의 등을 올려서 이렇게 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말파이트에게 등을 보여서 안 된다는 거를 그 몸소 보여주시면서 그렇죠. 사실은 어차피 같은 말파이트이기 때문에 저희 어떻게 보면 잠재적 고객님이죠. 그렇죠. 상대방에게 말파이트 이런 중요성을 알리는 것 또한 네.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빛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상대도 말파이트니까. 제 비밀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비밀이죠? 여러분이 그 게임을 하시다 보면은 사실은 제일 그 놓치기 쉬운 부분 고수와 중수를 가르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 보세요, 말파이트. 와, 이게 말파이트군요. 제일 중요한 건 킬각입니다. 킬각. 지금 말파이트를 여러분께서 292RP에 구매하시면은 네. 오토매틱 시스템에 저희가 킬각 옵션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킬각을? 아까 말파이트가 궁으로 킬을 했죠. 그게 설마 본인이 쓴 게 아닙니다. 플레이어 전원수가 쓴 게 아니에요? 그렇죠.